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도록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보호사 세월 호송한도록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항문가며 안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보호사 세월 호송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곳에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잔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또 이렇게 아버지의 귀한 주시는 새벽 만나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2024년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또 하루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 이곳에서 진행되는 뉴질랜드 우리 선교 학교 2024년 제4강좌 하나님께서 기념하여 귀한 또 신앙 순례로 모이오니 오늘도 많은 분들 보내주시고 또 개강부터 종강까지 하나님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 제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으로 289쪽에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지파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부인의 팔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가집니다. 이곳에 오니
날씨가 가을 날씨, 늦가을 날씨 정도 될까요? 좀 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좀 춥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우리 아침 또 식사도 해야 되겠고 해서 맥도날드의 한 구석에서 해서 큰 소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을 할 때에 꼭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와 긍휼, 이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로 말하면 세데크, 이거는 정의를 말해요. 세데크, righteousness. 그리고 두 번째는 미시팟, 이거는 정의를 얘기합니다. justice. 그리고 세 번째는 긍휼, 카세드,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가 재판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흔히 에덴 동산에 우리 동산 있는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이거를 표현할 때에 생명의 나무는 이렇게 그 삼각형 모양의 나무에다가 사과나무 비슷한 그런 열매를 그립니다. 과연 그게 사과나무처럼 생겼는지, 또 이스라엘의 우리 그 탈무드 전통에는 포도나무, 포도송이처럼 생겼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생명의 나무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 생명수가 열린 그런 것이 나오고,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모습을 그린 거 아니? 우리 고대 근동에 보면은 법정에 이게 이제 추의 모습을 이렇게 할 때 고기를 달아주는데 한 건 두 건 여기는 무게를 재는 그런 것을 저울을 달고 여기는 이제 고기를 달고 해서 저울질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심볼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재판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인데 사람에게 그것이 넘어가서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쁘다 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인간이 따먹음으로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선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악이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얼마나 세상에 혼돈이 올까요? 이런 모든 세상 재판에 혼돈을 없애는 것이 다시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는 늘 강조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먹었으면 여기서 해결점은 이걸 토해내서 우리는 주님께 이걸 다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판단권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재판권의 가장 원리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 뭐 부도 그저 이 구하지 않았고 명예도 구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어린 나이에 이 왕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백성들을 잘 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법 기준이 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솔로몬처럼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것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과 악에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기 쉬운데 솔로몬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재판부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걸 판단해 주십시오. 이러면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우리가 판단하지 말았잖아요, 그죠? 판단권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 아멘. 이것이 오늘 신명기 16장 18절부터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이제 재판을 할 때에 장로 10분이 모이면 재판장이 형성이 돼요. 사람이 13살 이상 된 남자들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 10분이 계시면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정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때에 그때에 성문의 장로들, 베들레헴 있는 장로님들 10분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럴 때 자기보다 더 가까운 한 친족이 있었어요. 엘리멜레 돌아가신. 그래서 그분이 왔을 때에 이 권리를 이제 당신이 돌아가신 엘리멜렉의 땅을 물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돈이 없다고 이 권리를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 당신에게 물려주겠다고 하고 신발을 벗어주잖아요. 그게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재판이 재판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이처럼 이렇게 그 각 성에 이제 재판을 할 때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공의라는 것이 세데크, 하나님께 바른 길, 바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긍휼을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 인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판단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항상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비단 재판뿐만 아닙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부산에서 이게 그 녹색 병원 또 이제 적십자 병원으로 유명했던 장기르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평양에서 그 병원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그때 제일 큰 병원이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사후퇴 전입니다. 김일성이가 어떤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항상 늘 하던 대로 김장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기도를 하고 수술을 반드시 집도하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김윤성이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도에서 김윤성이가 그 수술 받고 살아남았던 유명한 그 장기르 박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일사후퇴 때에 한국으로 이제 올라매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개업을 하셨는데 이제 올라 자기 부인은 이북에 두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산에서 이제 계실 때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김일성도 집도하기는 자기는 반드시 하는데 그 장기르 박사님이 저의 개인 닥터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였고 그래서 이제 저도 늘 할 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오른쪽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거를 원인을 설명해 주신 분이 장기르 박사님이었습니다. 어릴 때 무슨 열병 아는 게 없냐고 했더니 제가 한산 받을 때에 홍역이 와서 열꽃이 피지 않고 제가 죽었습니다. 6시간 동안 저는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땅에 묶인 바로 직전에 저를 살려주셔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때 장기르 박사님이 진단하기를 그때의 청신경이 마비가 왔다. 그 열병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평생을 지금도 듣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진단해 주시는 건데 장기르 박사님이요. 그분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후에 만나서 한 50년을 진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딱 보면은 사람 보면 진찰해 보면은 이 안색과 혀의 이런 색깔과 눈의 색깔을 보고 이분의 병에 대해서 80~90%를 맞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환자를 보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할 때는 모든 걸 자기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도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사십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정확하게 치료해 주시고 항상 기도하고 했더니 그분은요 거의 99%가 다 그분에게 오면은 기도받고 치료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십자 병원이 아주 유명한 병원이었거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부터 우리 여기에 이게 뉴질랜드 오클랜드 와서 시니어 선교에서 주최하는 우리 뉴질랜드 우리 선교 대학을 오늘 특별 특강을 합니다. 제가 작년 가을 학기 시작할 때
한국의 경건 인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줌으로 첫 강의를 했던 바로 이 학교에 와서 오늘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누니 너무나도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장기려 박사님 경건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요, 이 환자 가운데서 가난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병원비를 못 냅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입원을 다 하고 이제 이분이 퇴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기 때문에 퇴원 수속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일찍이 이분을 나오라고 해놓고는 병원 뒷문을 문을 따주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병원인데도 이제 이 행정요원들에게 걸리면은 이분이 퇴원을 못하니까 이분이 그냥 뒷문 열어놓고 이분들을 여러 명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또 이 병원이 유명했고 장기려 박사님 유명해서 나중에 행정직원들이 막 따졌습니다. 원장님 이러면 우리가 병원을 어떻게 경영해야 됩니까? 이렇게 수술비도 많이 나오고 돈도 많이 나오는데 이걸 그냥 다 보내주면 어떨 것입니까? 했더니 아 이게 예수님께서도 여기 원장으로 계셨다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러고는 설득해서 했던 것으로 참 유명한 분이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의 의사도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진료를 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재판장도 모든 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했더니 재판도 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저 어떤 분야든지 교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문도 주님께 먼저 맡기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회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의도 지켜주시고 모든 걸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사업을 하십니까? 그저 늘 우리 뒤에는 사업하는 분들에게 내가 꼭 신방하면 그런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열쇠, 기도의 열쇠를 꼭 구두에 넣고 오늘 내일 가기 전에 신발에 넣었다가 딱 그 신발을 신잖아요. 그럼 그게 딱 기도의 열쇠가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열쇠를 가지고 출근을 하겠사오니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닫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것으로 기도하면서 가면서 가게 문을 열고 가게 문을 닫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손님들 맞이하면 그러고 모든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우리 잠언 16장 3절에 나오잖아요.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적절한 모든 해결과 이것을 해주시리라. 이런 내용으로 저는 우리 교인들의 꼭 신방하면서 권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입니까? 여러분 모든 공부가 내가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공부는요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입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요 중학교 입시고 공부를 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게 가운데서도 다 주일날만 되면 24시간을 절대 공부 안 했습니다. 세상 공부 토요일날 12시면 딱 세상 공부는 중단하고 주일날 이제 밤 12시가 될 때 그때 다시 이제 세상 공부하고 그렇게 입시철에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 모든 거 공부도 주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월요일날 시험을 보면요 어떻게 내가 공부한 것만 시험에 나오는지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주실 때 제가 간증할 때도 그런 걸 하는데 모든 걸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주님이 행해주시는 이게 재판장의 원리도 그건 내용입니다. 다시 제가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과 악을 따먹은 우리 범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면 보세요. 불화가 생깁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그 자꾸 이거 뭐 모든 것이 막힙니다. 잘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은요 이 재판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어떤 재판이어도 참 두 여인이 와가지고 누가 아이가 뭐 자기 아이냐 이런 문제도 솔로몬이 말이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지도를 하니까 이거는 100% 완전한 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식으로 의사는 의사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여러분들 모든 것을 오늘도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판단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고 부부 간에 시끄럽고 자녀가 또 부모 간에 시끄럽고 다 이런 문제가 주님께 맡기지 않게 그러거든요. 이게 오늘 신명기 16장 마지막에 주는 원리예요. 우리 신명기 16장에는 우리가 유월절 절기 신앙 공부했습니다. 칠칠절 절기 신앙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하는 절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야가 하나님께 심판권을 맡겨버리라는 이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9절에 보니까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라는 것은 뇌물 받으면 뭐예요? 인본주의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내가 뇌물 받는 순간에 이게 인본주의로 들어가지고 재판을 굳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이 선악과의 그 선과 알게 하는 과일 나무 그거 설명을 두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이제 되잖아요. 어? 그런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게 한 것을 사람이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 뇌물로 통해서 사람이 그 관점이 달라지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정의로운 재판이 안 되고 공의로운 재판이 안 되고 긍휼이 없는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르게 해주시고 판단을 바르게 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이게 바로 오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의 태도입니다. 생명 열매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늘에 만나거든요. 이거를 먹는 자는 바른 재판을 합니다. 눈이 바랐습니다. 판단이 바랐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명의 길로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라. 하나님만을 찾고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는 겁니다. 누가 이 옥토, 누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누가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합니까? 우리 팔복에 보니까 세 번째 보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들부들하는 사람.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이게 야생마가 준마로 변하는 과정이 온유의 과정인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이 있고 재산이 많다면 누구에게 이거를 상속하겠습니까? 온유한 자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온유한 자가 돼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21절에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하나님의 제단에는요 그 근처든 안에든 절대로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가톨릭 성당에 가보면은 우상이 많이 있어요. 마리아 상도 세워놓고 베드로 상도 세워놓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의 일에 동상을 만든다거나 우상을 만들다거나 아세라 목상 같은 것은 이거 다 이게 바알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22절 보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어저께 우리 숙소에 세 사람 침대가 차도록 되어 있는 방에 우리가 남자끼리 따로 하고 여자끼리 하다가 아예 그럴 필요 없이 우리 이현주 목사님이 우리 방에 같이 잡시다. 우리 송인성 학장님 또 미국 우리 37일을 같이 여행했는데 우리 한 방에서 우리 37일 동안 지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여름하면은 뭐 침대도 뭐 세 개고 해서 괜찮죠. 근데 어저께 자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컴퓨터 옆에 앉으니 목사님 계시록에 나오는 청황색 말이 이런 겁니다 하고 원문에 이제 헬라말로 보이는데 그리니시 옐로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푸른 색과 이 노란색이 겹치는 이런 색으로 이렇게 나온다면서 청황색 말이 이게 정확한 번역인데 우리나라 청황색 하면은
영어로 어떤 그 NIV 이런 데서는 PAL이라고 번역되어 있대요. P-A-L-E. PAL이라는 것은 창백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말 순수히 그거 해가지고 PAL 이런 것인데 이 참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뭐 창백함.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킹 제임스 바이블이나 원문에 딱 보면은 그린이시 옐로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녹색과 노란색이 같이 표현된. 그런데 또 하나 사진을 딱 보여주시는데 교황의 휘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오로 2세 교장이니까 그 색이 바로 이렇게 녹색하고 노란색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모든 교황들의 그 휘장이 이 디자인은 조금 차이가 나지 몰라도 이 두색만큼은 변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응? 그게 청황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토릭 교황들은 이렇게 청황색 말에 저주를 가지고 있다. 응?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력이어서 참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어저께 이제 보면서 제가 찾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들은 여기 지금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한 그 성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휘장, 이런 색깔, 이런 아세라 뭐 산이며 어떤 주상,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2절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자, 17장에 갑니다. 가니까 이제 지금 우리 신명기 17장에 있는데 1절입니다. 범이나 악질이 있거나 또 이런 소나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우리 사람에게도요 선물을 줄 때에 쓰다 남은 거 준다든가 케이크를 뭐 하는데 여러분 한쪽을 뜯어먹고 이거를 준다든가 이러면서 그냥 사람에게도 자기가 쓰던 것을 뭐 선물을 준다거나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말이죠. 흠도 있고 티도 있고 뭐 쩔뚝거리고 눈이 하나 없고 귀가 하나 들리지 않고 살점에 심지어 팔이나 뜯기는 것이나 모기가 뜯긴 자국이 있더라도 제사장은 이거는 제물로 불합격하고 판정하거든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요, 우리 어머니께서 토요일 날 되면요, 다리미를 가지고 내일 주일 앞에 그 헌금을 드릴 때에 크게 지폐를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빳빳한 돈을 성경에 딱 꼽아서 우리 헌금에 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헌금 드릴 때 말이죠. 준비 없이 자기 호주머니 꺼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참 보기 싫어요. 난 더 충격을 먹었던 것이 남미에 내가 선교하러 갔습니다. 남미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데요. 두 가지 종류로 참 이상한 걸 봤어요. 아니 헌금을 막 거두는데 거기에 막 돈을 집어가요. 헌금을 집어가. 그 내가 선교사에게 물어가지고 저분들 뭐 하는 겁니까 했더니 아 저분들이 50원을 헌금하고 싶은데 100원짜리 밖에 없어가지고 100원을 하고 50원을 지금 줄이를 지금 남겨 지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내 저분들에게 절대로 헌금을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드리면 100원 다 드리는 것이지 무슨 그게 잔털을 또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남들이 보면 이 헌금 도둑질하는 듯이 보이니까 저거는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에서는 이 하나님께 이게 헌금 드리는데 그 자기가 있는 거 호주머니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집어넣는 거 이런 것도 저거는 잘못된 거다. 헌금은 항상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우리가 한국 문화는 그러더라고요. 꼭 어떤 캐시 이렇게 현찰을 드릴 때는 봉투에 반드시 넣어서 드리더라. 그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함부로 뭐 이렇게 헌금 이런 것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흠과 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재물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내게 이게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취.
여러분 이 일을 쓰기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하나님 다 지으신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거를 절대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게 복 달라고 그 뭐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이게 손비로도 안 돼요.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태양이 뜨는 뭐 1월 1일 첫째 거기에 가서 복 빌면 된다. 이건 다 하면 안 됩니다.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일을 성신 앞에 이런 것을 절대로 빌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서 절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 있으면 이를 성신을 섬긴다든가 목숨을 가지고 섬긴다든가 인형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든가 어떤 동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은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불문하고 내 성문에 끌어다가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아예 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아이고 너무 심한 건 아닙니까? 여기 이제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읽겠습니다만 부모에게 저주하는 불효 자녀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성전 밖에 있다가 아까 장로들 유명해서 재판교에 재판을 걸고 얘가 이제 불효가 확인이 되면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있는 자리에서.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이 아이들은 다시는 불효자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는 부모에게 마음을 때린다든가 부모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든가 이런 불효자가 생기지 않아요. 이런 사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강하다 생각하지만 또 초등학교 교사를 우리 교회 그 우리 전도에서 오게 했습니다. 아 이게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한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여호수아 장군 때에 그 마을에 가면 애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나오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은 막 얼머무리고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약을 전공했고 고대 근동학을 공부했던 저여서 책임있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상 숭배자끼리의 아기가 났어요. 그럼 얘는 피속부터 우상 숭배가 배어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주라는 거 우리가 보면 참 혹독하다 생각하는데 얘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우상 숭배가 배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청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이 의인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가 열병불병했습니다. 다 그들이 광에서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애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럴 필요가 꼭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400년 고센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배어 있습니다. 여기에 큰 예가 뭔가니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한 달 만에 그들이 호렙산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호렙산에서 뭐했냐면 모세 선생님은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한 주 지나서 안 내려오십니다. 한 달 지나서 안 내려오십니다. 30일 넘었어요. 여러분 생각에도 있게 했습니까? 야, 우리 모세 선생님 연세도 너무 많으시고 저희 올라가셔서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확인이 되지 않는데 그들은 불안합니다. 이제 우리 지도자도 없고 우리는 지금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들이 얼른 생각한 게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고센 땅에서 그렇게 우리 젖어있던 아피스 신, 하토르 신 이게 다 암소와 수소 신입니다. 이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례가 지금 왔던 여정을 다시 돌아가서 고센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게끔 하자. 그들은 자연발상이 금송아지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숭배 배웠던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지금 출애굽 오는데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간다. 가나안 땅이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숭배 따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아는데 그래서 이들이 정말 열병불병했다는 것은 우상숭배 배우는 자, 열 가지 재앙을 만나서 나올 때도
열신앙이 헛사람이고 하나님의 참신을 강조한 게 열 가지 재앙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열 번 불평했다는 것도 열 재앙 것처럼 광야에서도 아직 오염된 우상을 하나님이 씻어내는 과정이 60만 대군이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피, 새로운 깨끗한 피를 이제 가나안 땅에 임하네. 그 대대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었다고요. 40년 전에 죽는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그 후에 태어난 이 세대, 새로운 신천한 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확실히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 죽은 조상들처럼 너희 아버지 아빠 엄마처럼 저렇게 죽지 말고 이제 그 땅에 가거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야. 거기 가서 또 우상으로 오염되면은 너희들은 이거 하나님 용서 못해. 신신다고 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실 만하다. 우리 조상을 위해서 반드시 그런 기도를 빠지지 말고 하세요. 우리가 일제강점시대 때에 신사참배교회에서 결의했던 거 이 죄를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를 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명절 때마다 우리 조상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가정에 그걸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조상 때 그 조상에게 신으로 알고 제사 지냈던 거 또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거 우리 어떤 인정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우상같이 숨겼던 거 이런 죄를 다 하나님께 함께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세계 정말 대국으로 사용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뉴질랜드에 무사히 도착해서 어저께는 우리 비행기 안에서 또 우리 못했지만 우리 임재천 목사님 통해서 귀한 우리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받았고 오늘은 또한 이곳에 또 아침 정말 햇살을 우리 받으면서 이렇게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잘 명심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루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신앙 수련회 시간마다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할례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말씀 속에서 아버지 성신님께서 저들에게 거듭난의 삶을 통해서 이번 복음신앙 강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연락되는 천국 백성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와 우리 세계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황희세 이런 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황무여 장로님 위해서 또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이곳 우리 뉴질랜드 왔는데 뉴질랜드 분교 특별히 수고하시는 드보라 선교사님과 모든 우리 하고 여러분들 또 이번에 또 우리 졸업식도 있고 목사 안수식도 가집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뉴질랜드가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여기가 적과 꿀이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